KC 그린홀딩스가 급락이 나왔는데 이럴 때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놓쳐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모든 세력주들이 저렇게 갑작스런 골파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 세력주 매매는. 그러니까 본인이 몰빵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력주 매매에서 잘 올라가다가 골파기가 나오는 이런 영역에 있는 애들을 버틸려면은 여기서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다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세력주들은 어차피 시간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세력이 가야 가는 거잖아. 매집이 있다고 뭐 바로 일자로 올라가면은 누가 못 먹겠어요. 왜 세력주냐면은 세력들이 가다가 개미 탔네 싶으면 골드 파고, 한번더 파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세력주거든요.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한 파고, 내가 여기 잡았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세력 마음이에요. 이게 나왔을 때 내가 세력주 매매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력주는 5종목에서 10종목 정도 분산 투자를 들어가고, 그리고 그릇에 맞게끔 흔들어도 버틸 수 있게끔,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어떻게 할까가 아니고, 본인이 그런 시나리오를 안 가졌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세력주 매매는. 세력주 매매할 것 같으면은 비중 조절을 통해서 골팠을 때 어떻게 한다, 밑으로 여기서 3, 4피를 쫙 빼고 개미 확 털고 올라갈 때 내가 어떻게 버틴다,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죠, 그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세력주들은 그래요. 그것까지 다 시나리오에 넣어야 돼요. 제가 세력주 매매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세력주 매매할 때는 항상 그 시나리오를 다 넣어요. 여기서 골파기까지. 그러면은 비중 조절을 그때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골파기까지 다 예상하고 시나리오 넣고. 만약에 그 골파기를 버티기 힘들잖아요. 힘들면 그냥 손절 잡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세력주들이 보통 골파기 할 때는요, 갭을 빼버려요. 갭으로. 장대연봉으로 쫙 빼거나 갭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갑자기 10% 개파락이 나오고 이래요. 그러면 몰빵 들어가신 분들은 거기서 뭐 완전 멘붕이 온단 말이야. 근데 비중 조절해서 들어가신 분들은 그 다음 저쯤에 어디서 물 탈까, 그거를 생각한단 말이지.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골파기까지 계산에 다 넣어야 돼요. 항상 세력들이 정상적으로 가다가 밑으로 쑥쑥 이렇게 밀었다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세력들은 흔드는 힘이 강해요. 그러려면 여기서 본인이 그런 만큼 비중 조절하는 게 필수예요. 그리고 흔드는 것까지 다 시나리오에 넣어야 돼, 세력주들은. 뭐 세력주가 세력이 착하게 그냥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기 딱 버스 태워가지고 뭐 관광지 가듯이 그렇게 가진 않아요. 최대한 세력주들은 최대한 흔들고 간단 말이죠. 세력들은요, 이 보물섬으로 가는 배에 개미가 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삼진이라는 이 배에서 내리게 해야 돼. 어떻게든 내리게 해야 된다고 막 흔들어요. 이 배가 침몰할 것처럼. 그래야 사람들이 뛰 내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이제 개미가 좀 타면은 물량 체크하고요. 아마 이렇게 쭉 뺐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이런 것들도 관심 없는 라인에서 이 쭉 뺄 때, 이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전보를 해야 하는 기간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력주들은 내가 빌린 돈이나 대출 받아가지고 내 돈이 아닌 돈, 그런 돈으로 내 인생을 걸고 몰빵 들어간 사람들 절대로 못 버팁니다.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인의 그런 만큼 해라. 탐욕을 버려라. 이게 골파이가 어떤 느낌인지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리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 꼭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여기 이제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이 친구가 여기서 페이크를 줘야 돼. 이 수비수를 제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정직한 방향으로 골대로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친구의 볼을 가지고 페이크를 줍니다. 아니면은 이 볼을 일로 패스를 해요. 어차피 내가 목적지는 골대인데 이 골대로 가는 과정이 일로 가느냐, 일로 가느냐, 여기서 흔들어 가지고 막 드리블 해 가지고 가느냐, 어차피 목적지는 박근혜 패턴으로 봤을 때 4번이야. 요가 목적지인데 가는 동안에 어떻게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예요? 저평가 구간에서 충분히 매집하고 매집봉 띄우고 이제 출발할 단계에서 가기는 가겠구나.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저 3번 자리에서 어떻게 흔들지는 몰라요. 간혹 가다가 보면은 안 되겠다, 수비가 탄탄하다 싶으면 어때요? 공을 뒤로 뺍니다. 뒤로. 여기까지 넘어 안 오고 다시 뒤로 뺐다가 이렇게 가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흔들어도 안 되겠다, 막 뚫기 힘들다 싶으면은 밑으로 한번 다시 돌렸다가 다시 정비하고 다시 이렇게 올려요. 무조건 여기서 슛을 쏠 거다 아니에요. 요 라인에서 뭐 이렇게 갈지, 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골 팠다가 이렇게 갈지, 그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어차피 요까지는 갈 건데, 매집을 했으니까 여기까지 갈 텐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경험치예요. 경험만은 저도 대략적으로만 맞출 수가 있지 100% 못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세력들이 요 라인에서 흔드는 방법이 개미의 탐욕을 이용한단 말이죠. 개미들이 많은 탐욕을 부리게 해놓고 거기다가 한방 먹이는 거예요. 그럼 개미들 멘탈 다 나갑니다. 멘탈 다 나가면서 쓸데없는 손절하고 몰빵 들어가고 신용 미수 때려가지고 이빨 탐욕 부리니까 금방 틀리는 거예요. 여기서 빼버리면은. 근데 여기서 안 틀리는 사람은요, 욕심 없이 여유 있게 들어간 사람. 내려가면 더 사지 뭐. 욕심 없이 여유 있게 들어간 사람들이 이걸 다 먹어요. 근데 여기 탐욕 덩어리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틀려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봤을 때, 어? 누군가가 재탕의 기회를 노리고 있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몰빵 들어가면은 골파 보면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버틸 수 있는 비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버텨야 먹는 거지. 우리는 알아요. 아, 여기서 예, 이 위에까지는 언제든지 갈 수 있겠구나. 이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한번 골을 파고 갈지, 뭐 위에 올라가다 흔들었다 이렇게 갈지 그건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비중을 적당히 해서 여유 있게 조금씩 버티시면 돼요. 여유 있게. 그리고 혹시나 이탈돼도 무슨 사면 되니까. 이런 관점으로 매집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글로벌 이런 것도 지금 이런 데 매집 있죠, 그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지만 한 뺐다가 하잖아요. 뺐다가 다시 자세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은 이런 데서 틀리는 거죠. 진짜 여러분들 주식 주변에 10년 이상 하신 분들, 주식 좀 잘하시고 주식 돈 좀 부르신 분들한테 여러분들 조언을 구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식 잘해요? 이렇게 조언을 구해보시면은 그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첫마디가 욕심 없이 해라. 예, 욕심 많이 부리면 안 된다. 욕심만 버리면 된다. 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과 많은 고수분들이 다 그냥 욕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그냥 다 흘려들려요. 그냥 기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뭐 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이것만 귀에 담지 진짜 정작 중요한 말은 여러분들이 중요한지 인지를 못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말인데. 저도 주식을 15년 했지만은 제가 멸상 제 방송 보면은 그냥 예, 욕심 버리면서 해라. 자기 그릇대로 해라. 여유 있게 해라. 제가 성공한 것도 욕심 버리고 성공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